대학에 처음 왔을 때 우리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왔는데 한 학교에 가서 그림을 그렸는데 대한민국을 그리고 총을 두 자루 그린 그림을 갖고 왔어요.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냐 했더니 한국에서 전쟁이 나면 아빠가 군대 갔다가 겁이 나면서 그 생각을 하다가 그걸 그렸다고.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. 한국에서 유치원 다닐 때 그거 그 한국 상황일 때 결과는 어린아이도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. 참 제가 놀랐습니다.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. 북한이 지금